안녕하세요 여러분, 포켓몬 마스터입니다. 자, 오늘은 또 다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새로운 포켓몬 신제품들을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. 자, 우리 왼쪽하고 오른쪽에 있는 이 포켓몬 박스를 보면 아주 특별하게 생겼죠. 외국에서는 이게 미스컬 포켓몬 컬렉션이라는 박스인데요. 이게 2016년부터 2월부터 이게 매달마다 이 포켓몬 회사가 이런 박스를 하나씩 이렇게 대발매를 합니다. 그리고 아주 귀엽니다.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인기가 많거든요. 이 왼쪽에 있는 박스가 2월에 나왔는데요. 여러분들이 보지만 여기 뮤 프로모 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2월에는 이 뮤가 아주 특별히 나왔고요. 그다음부터 오른쪽에 있는 박스는 이 특별한 셀레비 카드가 3월에 지금 최근에 나왔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2월하고 3월은 이 미스컬 컬렉션 박스가 벌써 대발매를 했고요. 그리고 이제 4월도 뭐가 나오고 5월도 또 나오고 그럽니다. 그래서 전 아주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. 이 박스를 구할 수가 있어가지고요.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이런 미스컬 컬렉션이 대발매를 안 할 것 같습니다. 왜냐면 한국에서는 이 포켓몬이 20년 동안 있지가 않고 20년 동안 이렇게 활동을 하지 않았고요. 그리고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는 포켓몬이 그렇게 인기가 있지는 않습니다. 이렇게 터닝 메카다고 그런 게 더 인기가 끄는 것 같아서요.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안 사시니까요. 하지만 이 캐나다에서는 이 포켓몬이 20년 동안 지금 활동을 했습니다. 1996년부터 이제 2016년까지니까요. 20년 동안 이렇게 포켓몬이 이렇게 성공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세계가 이 기념으로 지금 이런 이 미스컬 포켓몬 컬렉션을 지금 기념으로 지금 우리가 포켓몬 회사에서 받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이제 말을 그만하고,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제가 짜잔 박스 두 개를 더 구매를 했는데요. 제가 다음에 또 내일 가서 박스를 더 많이 구매를 할 겁니다. 제가 이 박스를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구매하는 그 이유는 여기 뒤에 보면 이 Generations라는 부스터팩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이 Generations라는 부스터팩은 그 XY 뭐 9탄, 8탄, 7탄처럼 이렇게 스페셜한 부스터 세트입니다. 우리가 아직도 못 본 포켓몬 카드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요. 이 Generation 세트 안에는 뭐 115장인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아주 큰 세트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 부스터 팩들을 많이 모아서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스터 박스 개봉한 영상처럼 제가 그런 거를 좀 찍어서 제가 한꺼번에 부스터 팩들을 다 개봉을 할 겁니다.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제가 이 박스를 그냥 개봉하고 이 프로모 카드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이 장난감은 아니지만 이 뮤 핀이 있습니다. 아주 예쁜 핀도 있고, 그리고 여기 옆에 박스를 보면 진짜로 예쁜 뮤 그림이 있습니다. 미스컬 포켓몬 컬렉션. 와, 진짜로 한국에서도 이런 게 하나 있었으면, 이런 박스가 이렇게 대발매를 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여기 있는 포켓몬 카드를 아주 원한다는 걸 저도 알겠고요. 굉장히 그냥 너무 멋있게 이렇게 일러스트가 돼 있어가지고요. 보면 셀레비도 이렇게 멋있게 그려져 있고, 셀레비 박스고요. 그러니까 셀레비 박스도 이렇게 생겼고요. 자, 그럼 제가 이 두 박스를 개봉을 하고 제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제품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겠습니다. 자, 이제 제가 이 박스를 다 뜯고 이제 조심하게 개봉을 했습니다. 자, 제가 이 프로모 카드를 이렇게 먼저 보여주고요. 저기 보면 이게 뮤 프로모 카드입니다. 진짜로 멋있게 생겼죠? 아주 예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. 잠시만요. 불을 좀 더 환하게 하고, 저기 보면 이게 뮤 프로모 카드고요. 진짜로 멋있게 이렇게 빛이 나고, 그리고 너무너무 귀엽고 너무 깔끔하고 너무 예쁘게 생겼습니다. 와, 뮤는 진짜로 완벽한 포켓몬입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 포켓몬도 아주 귀여운
셀레비 포켓몬입니다. 그러니까 이 두 포켓몬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포켓몬 레전드, 레전더리 포켓몬이고요. 와, 보면 이게 셀레비고요. 풀타입 포켓몬이고 아주 반짝한 프로모 카드고요. 그리고 자, 이 두 포켓몬 핀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이게 첫 번째 핀이고 뮤핀, 그리고 옆에 있는 게 이게 셀레비 핀입니다. 와, 진짜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가 있는 게 이렇게 이 박스 말에 부스터 팩이 두 개씩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제가 이 부스터 팩 이 그림을 다 보여주겠는데요. 이 첫 번째 부스터 팩 그림은 피카츄고요. 그람터 리자몽 아주 살아오고 아주 멋있게 생겼습니다. 자, 그리고 거북왕 그림도 있고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의 꽃도 있습니다. 아, 이상의 꽃 이름이 이상의 꽃인가? 아, 죄송합니다. 이 한국 이름을 제가 아직도 많이 못 외워가지고요. 거북왕 리자몽하고 이상의 푸른 아니 이상의 꽃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상의 꽃이고 보니까 아주 진짜로 너무 이렇게 이 부스터 팩 그림이 아주 아주 특이하고 아주 멋있습니다. 와, 진짜로 멋있게 생겼습니다. 이 피카츄, 리자몽, 거북왕하고 이렇게 이상의 꽃이 이렇게 멋있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. 자, 이번 편에는 제가 아까 얘기해 줬는데요. 제가 이번 편에서는 이 부스터 팩들을 개봉을 안 하겠습니다. 제가 부스터 박스 개봉하는 것처럼 제가 이 부스터 팩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음에 부스터 박스 개봉한 영상처럼 제가 이 부스터 팩들을 한꺼번에 다 개봉을 할 겁니다. 그렇게 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이번 편에서는 이 제너레이션 부스터 팩들을 이렇게 놔두고요. 아, 그래서 제가 이 뒤에 보면 이렇게 두 부스터 박스를 더 구매를 했습니다. 이 부스터 팩을 얻기 위해서 이 부스터 팩 찾는 게 진짜로 쉽지가 않습니다. 아주 귀엽니다. 그리고 이 캐나다에서 외국에서는 아주 빨리 팔립니다. 이게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해가지고요. 인기가 짱입니다. 자, 그럼 이번 편에서는 여기서 마치고요. 그리고 이 셀레비하고 뮤카드 보면 아주 진짜로 멋있죠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? 저는 이 미스컬 컬렉션이 대발매로 해서 아주 기쁩니다. 포켓몬 회사가 이 미스컬 컬렉션을 만든 게 진짜로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이 제너레이션스 부스터 셋도 만들어가지고 저도 아주 기쁩니다. 그래서 이 부스터 팩들을 제가 많이 모아서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가 나오는지 개봉을 할 겁니다. 부스터 박스 개봉처럼 제가 오늘 개봉했어도 됐는데 더 긴장이 많고 그리고 더 재밌게 하려면 제 생각에 부스터 박스처럼 이렇게 많이 모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개봉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지금은 다 이 부스터 팩들 전략을 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꼭 이 부스터 팩 개봉을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보여주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영상이 또 재밌었으면 꼭 구독해주고요, 추천해주세요. 그리고 댓글하고 좋아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. 포켓몬 저처럼 포켓몬을 사랑하면 꼭 이런 서포트를 많이 보여주면 저는 아주 기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들도 포켓몬 카드 모으는 게 아주 재밌다고 생각하면 나가서 포켓몬 카드를 이렇게 하나씩 이 포켓몬 팩을 많이 사세요. 저처럼 포켓몬 카드를 많이 모으면 나중에 저처럼 이렇게 포켓몬 마스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들도 또 좋은 하루를 보내고 그리고 제 영상도 꼭 많이 보세요. 그리고 제가 열심히 더 영상을 많이 찍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또 안녕히 잘 가세요.